네, 반갑습니다. 짧게 한개 올려봅니다. 제가 디자인을 이렇게 해서 지금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예, 자, 짧게 한번 올려봅니다. 이렇게. 쭉 보시고. 어디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다. 지도에. 그것을 발견하신 분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구도. 한번더 일본 땅이라고 말하면 이렇게 된다. 어떤 의미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라별로 제가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우주는 사람의 마음을 보고 있다. 악한 마음. 솔직히 우주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악한 마음을 품는 순간 너희들은 자멸할 것이다. 그러니 진심으로 사죄하고 참회하라. 그것이 미래 아시아 발전의 큰 힘이 될 것이고 세계 평화로 가는 길이다. 제가 사람을 싫어하는 거 이런 게 아니고 그 몇몇 그런 사람들 때문에 다 욕을 먹고 있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진심으로 사죄를 하고 참여하면은. 아니, 우리 세계 사람들이 그걸 안 받아주겠습니까? 받아주죠. 진심으로 한다면은. 근데 뭐왜 언론 좀더 넘어가고, 돈좀 내고 다 했다고 하고, 그건 아니죠.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정한 마음으로 이렇게 사죄를 하는 게, 그게 진짜 큰 사람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를 못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고, 권력이 많아도 소인배밖에 안 되는 거죠. 일단 짧게 한번 올려보고요. 이 지도에서 어떤 변화가 있습니다. 그걸 아시는 분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한번 올려봅니다.